일반인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전문 로펌에서 상담할 경우는 상당히 비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비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채권 추심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돈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의외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판결문이 없는 채권의 경우에 저희는 다른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들과 달리 모든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만으로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법무사 수수료 수준의 실비만 받고 지급명령 신청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호사를 선임하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법인은 오랜 경력을 갖춘 전직 공무원과 금융계 및 언론계 종사자 등을 채용해서 송무팀에 포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의뢰인들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함과 신뢰가 또다시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원동력입니다.